안녕하세요. 프레시선외과 홍닥터 홍종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밑 처짐, 눈 밑 주름을 해결하는 하안검 수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려고 해요. 하안검 수술은 눈 밑에 주름이나 피부가 늘어져 지방 주머니가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단순히 주름이 조금 보인다고 수술을 하기엔 절개가 비교적 긴 수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따라서 중년 이후까지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어머님, 아버님 등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어요. 단순히 눈 밑에 다크서클을 없애기 위한 수술이라면 눈 안쪽에 결막을 통해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이나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되지만 눈 밑에 지방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거나 애교살 밑으로 주름들이 너무 많이 잡혀버린 경우에는 늘어진 피부와 주름을 당겨 올려주는 하안검이라는 수술을 해야 해요. 적절한 시기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저의 의견은 바로 발견한 그때라고 생각해요. 이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진 피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향후 수술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수술의 난이도는 더욱더 어렵게 되고 더욱 큰 수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같이 흉터를 눈썹에 바로 아래 붙여서 수술한다면 흉터도 안 보이고 통증도 심하지 않은데 만일 눈에 보이고 고민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홍닥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 바이바이.